비주얼부터 남다르다. 먹을수록 당기는 마성의 콧등치기 열무 비빔국수. 입맛도 나른해지는 봄철이면 매콤달콤 새콤한 이 열무 비빔국수의 인기가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훨씬 상큼하셨어요.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열무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옥수수가 들어가요. 네, 옥수수가 들어가요. 오. 열무에는 우와. 옥수수 넣으면은 풋 냄새도 안 나고 네, 열무가 이렇게 저기 맛있어요. 잘 익고 신기해.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를 갈아 김치 양념에 넣는 주인장.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난다네요. 요거 이틀만 숙성시키면은 아주 맛있는 열무김치가 돼요. 딱 이틀만 익히면 맛이 제대로 든답니다. 이 김치에 어울릴 면발 역시 대충 만들지 않는데요. 한 가지 좀 더 넣을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다고요? 좀 저희들 집만 쓰는 이게 또 있어요. 예. 저희들 집만 쓰는 이거. 옥수수 삶은 물. 옥수수 삶은 물?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 아까 좀 한가긴 한데 감칠맛, 정부수한 맛 이런 게 훨씬 더 나죠. 메밀가루를 반죽할 때 옥수수 삶은 물을 부어주면 식감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보기만 해도 메밀향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 집의 반죽은 순 메밀에 밀가루를 살짝 섞어 쫄깃함까지 장착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 면발! 이 위에 고명 팍팍 올려주면 씹을수록 메밀 특유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콧등치기 열무 비빔국수 완성! 매콤한 비빔국수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입안을 달래줄 음식이 있다는데요. 정체는 바로 남녀노소 누구든 좋아할 수수부꾸미! 고향에서도 좀 먹던 기억이 나요. 달달한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 이 집에서는 특별히 고소하고 담백한 녹두로 앙금을 만들어 질리지 않는 단맛을 만들어냈다고요. 한 입 베어물면 입안을 은은하게 채우는 달콤한 이 맛. 열무 비빔국수와도 환상의 궁합이라고요. 쫀득하다. 열무가 들어있는 콧등치기는 되게 상큼하고요. 그리고 수수볶음이는 달콤해가지고 좀 새콤 달콤한 상콤 달콤한 맛 아주 좋습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면발 맛과 그 어떤 추억이 묻어나는 수수볶음의 또 다른 고소함. 아주 좋아요. 강원도 정선군 콧등치기 열무 비빔국수였습니다.